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서로 만나서 사는 게 사람인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이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삶에 참 불편함들이 많죠. 이게 참 그 업보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은 전륜성왕 사자우경이라는 경입니다. 짜까와띠 시아나다 수타라고 하는 경인데 짜까와띠가 이제 이 차크라가 뭐냐면 전차예요. 전차. 그러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배너에 보면은 말이 네 마리가 앞에서 끌고 가고 거기다가 예, 수레를 하나 매달아가지고 또 그 수레 바퀴에는 막 무기가 달려있어요. 거기 막 창 같은 게, 칼 같은 게 꽂혀있다고. 그리고 이제 몰고 다니죠. 이걸 보고 전차라고 그래요. 전쟁할 때 쓰는 수레란 뜻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우리가 전차라고 하는 거 뭐 탱크 이런 걸 전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래 이제 전차는 그 네 마리의 말이 앞에서 끌고 가는 수레. 이제 이걸 이때 수레 바퀴가 차크라예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리고 이제 빨리어로 이걸 차크라를 빨리어로 발음하면 짜까가 되는 거예요. 짜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절륜. 이게 륜이지요. 륜 바퀴. 근데 이 바퀴를 굴리는 사람. 그래서 왓띠라는 것은 이제 굴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퀴를 굴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이 전차는 로마 시대 뭐 저 전쟁에 쓰는 전차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본래 이게 아리안족들이 개발한 무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인도 아리안족들도 이 전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하바라타 이런 저 옛날 그 고대 서사시 있죠. 여기 이제 전쟁 영화, 전쟁 이야기들이에요. 전쟁 이야기. 그때 보면 이제 전차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가바트 기타라는 책 이름 들어보셨죠? 바가바트 기타 같은데 이제 보면 이런 전차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륜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전차를 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전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인도의 이제 그 고대 문학이나 사상, 이제 고대 신화 속에서 이런 이 전차, 이 수레바퀴를 굴리는, 전차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위대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온 세상을 통일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신화 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기대겠죠. 그럼 왜 이런 기대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야, 누가 와서 좀 통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요. 예, 분열된 세상, 서로 전쟁으로 서로 다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괴로워요? 전쟁하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괴롭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해요.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평화롭지 못한 세상은 그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인도 고대사를 보면
아리안족들이 내려오면서부터 이민족하고 첫째는 이제 전쟁을 하겠죠. 인도라는 곳에 본래는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인도가. 인도, 지금 현재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은 아리안족인데, 아리안족은 코카사스 그쪽 그 어떤 초원지대에 살면서 이제 동서로 이렇게 이주가 시작됐어요. 한 굉장히 오랜 시기죠. 이제 그 아리안족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저쪽 히랍까지 간 거예요. 유럽의 끝이 저 그리스죠. 지중해 위까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인도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인도 아리안이라고 그러죠. 인도 아리안들이 왔을 때, 인더스강 유역에 인더스 문화를 이루고 있던 드라비다족. 지금도 드라비다족은 있어요. 드라비다족 또는 문다족 이런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지금처럼 막 아리안족들이 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일거에 점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부족들, 씨족들이 이제 하나 군사 집단과 더불어서 내려오다가 이 비옥한 토지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전쟁의 주체들은 수도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면 나라를 세우고 해서 인도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이 부처님 당시만 해도 큰 나라가 16개가 있었다고 그래. 인도에 작은 나라는 빼고, 그러니까 카필라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라 16개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또 그들끼리도 평화롭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힘이 좀 세지면 옆에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래. 솔직히 이 땅에 뭐 니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누가 왕이에요? 그래, 왜 힘센 놈이 가서 여기 내 땅이 알고 말뚝 박으면 이제 허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곳이 아메리카예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개척사를 보면 아무도 없는 땅이야. 근데 아무도 없는 땅은 아니지. 인디안 땅이지. 인디안들을 가서 이제 뭐 인디안한테 팔아라고 겁박해가지고 뭐말몇필 주고 도장 찍으라 해가지고 차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서 아무도 없는 초원에 가가지고 철조망 쳐놓고 이건 내 땅이야 하고 이제 목장하고 있어요. 뭐막총 들고 와서 이제 뺏어가면 또 도망가. 그러니까 서부활극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역사들이 고대 우리들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광개토 대왕 또는 그 앞에 누굽니까? 뭐, 이 주몽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 이제 그러한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이제 나라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이제 옆에서 뭐 힘이 좀 세지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번잡하니까,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아이고 누가 좀 힘센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전쟁 좀안 하고 그냥 하나로 통일해 버렸으면 하는 이제 바람들이 신화적으로 표현되면 이제 절륜 성황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그 아시타 선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고 있어서, 사실 그런데 이제 30 이상 80 종호 이야기도 이제 저 뒤에 만들어지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뭐 80, 30 이상 80 종호를 부처님 살아계신데 그 상호를 갖다 댈수 있겠어요? 전혀 인간 모습이 아닌데, 만약에 그80 이상, 30 이상 80 종호를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볼때 도저히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관상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시달타 태어났을 때 설산에서 와가지고 관상 봤다는 이야기도
불교 역사 속에서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지 실화라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부처님이 탄생했던 시기가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다. 다시 말해서 이제 누가 와서 좀 항상 보면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고통이 많이 있어야 구세주를 기다리겠어요? 행복한 뒤 구세주를 기다리겠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렇게 크리스트를 구세주를 찾았겠어요? 유태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밤낮 유태인들 쫓겨다니고 밤낮 핍박받은 이야기야. 그 가운데서 믿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제 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매달려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구세, 우리를 구해줄 사람 하나 보내주세요 하고 하다 보니까 구세주가 온다 하고 이제 믿음이 형성되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절륜성왕이라는 이제 이러한 이름이 인도에 등장하게 되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출가하면 부따가 되고 왕가에 남아있으면 절륜성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관상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인도 사회에서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바른 길을 깨우쳐 줘가지고 그렇게만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막 힘센 장군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전쟁 없이 이 세상을 싹 정벌해가지고 전쟁 없이 만들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간절히 바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부처님에게는, 부처님도 그 역사적인 그러한 소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적 소망을 부처님은 자기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뜻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려고 생각한다면, 그 샤트리아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왕족이라고, 무사계급이죠. 그러니까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한번 통일해 볼까? 인도를 통일해 볼까? 아니면 정말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을 전쟁하지 할 생각이 없도록 세상 사람들을 이제 깨우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전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죠. 내가 무엇이 될까, 이런 이제 그런 고민이 시달타는 어려서 그 고민을 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관상이야. 사실 알고 보면 관상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내가 될 내 운명 아니에요. 그 운명이 얼굴에 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가 있겠어요? 네?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건 내 얼굴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요. 시달타의 마음을 관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불교의 출발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걸 해결할 길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금 출가도 하고 출가할 것인가, 아니면 무력으로 가장 힘센 사람이 하나 있으면 전쟁이 없어져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선택을 한 거죠. 무력으로 통일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길게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길을 배운다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올 것이다. 저는 불교를,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개인적인 해탈, 열반 이런 데다 이제 관심을 많이 두지요. 모두가 해탈하고 싶고 열반을 얻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마찌마니카야에 보면 꿀덩어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 보면 누가 물었어요. 당신 뭘 가르치는 사람이요? 나는 당연히 막 그 대답이 열반 해탈을 가르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 근데 부처님 이야기는 나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우리 불교 공부할 때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공부해야 돼요. 막 나 열반, 나 해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내 열반과 내 해탈이 나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데 혼자 해탈 열반 하겠어요? 안 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였냐면 연기한다는 거예요. 내 고통, 이런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내 몸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야. 그죠?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서로 여러 인연을 맺고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지금 내 마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놈이 어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몸속에 있겠어요? 밖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몸 안에도 그건 없고 밖에도 없다. 그렇지만 이놈은 본래부터 소소영령하다. 항상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은 소소영령하지 뭐. 맞죠? 우리가 이제 이 유일무로차니 소소영령하여 부중생 부중멸이라 뭐 이게 이제 성가오감 첫 기절이에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소소영령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놈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 놈이 어디가 있을까 찾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서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전할 것이냐. 고불미생전의 응연일상원이다. 옛 부처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원래 이것은 두려워시 있었던 게 있었노냐.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어. 서가도 몰랐는데 누가 가섭이 이런 걸 전해준대. 이렇게 이제 시작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뭔 이야기로 건졌는 거예요? 뭐 있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뭐 그런 흐리멍텅한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은 일어나고 있는 마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는 말이야. 이놈은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본래 이 자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물건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때 한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이제 표현하니까 한 물건이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거나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하고 있는 실상.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연기의 실상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물건이라고 그래. 우리는 전부 한 물건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너다 나다 따로 분리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해내고 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분별심, 무지에서 나타나는 착각, 그걸 깨뜨리고 실상을 보자고 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뭐가 되겠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본래 한 덩어리라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고 내 건 먹겠다 하고 네 건 내 나라 하고 하는 것 전부가 다 어디서 나와? 분별 망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분별 망상이 떨어진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모두가 같이 한 생명 하나의 생명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사실 싸울 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헛개비 오고 이제 장난치는 거지 우리가 전부. 나라는 헛개비 만들어 놓고 너라는 헛개비 만들어 놓고 두 헛개비들이 붙어서 저녁 내 씨름을 하는 거야.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사는 거지.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그러한 큰 깨달음도 결국 뭐하고 연결되느냐. 다투지 않고 사는 거지.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다 나보고 싸우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요즘은 가면 갈수록 싸움이 커져 이제. 요새는 보니까 뭐 안 싸우는 사람이 없더라고. 옛날에는 가문끼리 싸웠어요. 옛날에는 가문끼리. 그러니까 가문끼리는 그 집안 안에서는 잘 안 싸워.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지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 집안이다 그러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뭐 아버지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해가지고 막 대대 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고대 소설에 보면 전부 이제 원한이 어디로 미쳐. 부모대 미친 원한이 자식들까지가. 근데 요즘은 그러도 안 해. 요즘은 뭐 부모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나? 그래 안 해.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집안에서도 형제 간에 부모가 자식 간에도
조금만 마음이 틀리면 싸워. 얼마나 이제 분쟁이 심화됐습니까?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겠어요? 사상이에요. 사상. 우리는 지금 서양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계와 인간, 자기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철학이고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만들어지고 개인주의로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나 위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전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면 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야? 전부 내 적이지. 그렇잖아요. 개인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없으면 이 세상은 누구 거야? 전부 내 거죠. 하나가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 둘이 있으면 3분의 1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투는 거야.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예, 불교는 그러니까 이제 다투지 않는 삶이에요. 무쟁의 삶. 사실은 금강경도 무쟁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금강경도 전부 헛것으로 읽었어. 내가 이제 금강경 지난번에 그 강의도 하고 책도 썼었는데 제가 금강경을 읽어보니까 금강경의 핵심은 공사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싸우냐?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일으키지 마라 해서 이제 상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이라는 게 전부 분별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투지 않고 사는 삶. 근데 불교는 궁극적으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삶을 길이 있다는 게 그게. 그게 진리를 주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깨달아서 어디다 쓰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근데 깨달으면 신통력 생긴 줄 알아? 깨달으면 그냥 뭐 전생도 보이고 막 다른 사람 마음도 툭 들여다보고 다 보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바로 볼 수 있어. 바르게 보니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팔정도 아니에요. 정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전륜성황이 그래서 이제 불교에 들어오게 되면 전륜성황은 부처님 법을 실현해서 부처님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의미로 이제 바뀌어요. 전륜성황이라는 개념이 인도의 전륜성황은 처음부터 부처님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불교 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전륜성황 개념이 좀 변화가 옵니다. 현재 학자들은 이 불경 속에 이 전륜성황이 등장하는 것을 부처님이 이 전륜성황 이야기를 했을런지 조금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륜성황은 이제 누구하고 인도 우리 불교사에서는 연결이 되냐면 아쇼카 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이 부처님 법을 가지고 나타난 인도에서의 전륜성황이라고 불교 인도 불교사에서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인도를 통일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불교에 귀의를 해. 그리고 불교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굉장한 그 인도가 이제 아쇼카 왕 이전과 이후 인도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인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아쇼카예요. 인도의 그 휘장, 인도 휘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휘장에 어떤 동물이 들어가죠? 대통령 휘장. 봉황이 들어가지 않아. 왜 우리는 봉황이 갑자기 들어갔는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인도의 국가적인 상징 동물이 뭐죠? 코끼리 같아요? 인도의 공식 휘장에 들어가 있는 동물이 사자예요. 근데 사실은 사자가 지금 인도에는 사자가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 사자는
왜 인도에 사자가 있냐면 인도 땅이 본래는 아프리카 땅이에요. 아프리카 땅이 쪼개져 가지고 위로 올라붙어 가지고 히말라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양을 따라서 지각이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이 인도에가 있는 거예요. 코끼리. 코끼리도 아프리카에 있죠. 우리 아시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히말라야 너머로 가면 코끼리도 없고 사자도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있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인도, 이 아프리카 땅이 인도로 와서 붙어 가지고 이제 히말라야를 만들고 인도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여기 와서 좀 인도하고 아프리카하고는 사자나 코끼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형이 달라지니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사자는 숫사자 갈기가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근데 인도 사자는 이게 좀 적어. 그래가지고 좀더 귀엽게 생겼어요. 아프리카 사자는 막 무섭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아쇼카 왕이 부처님 4대 성지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석주를 세워요. 동굴한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 아쇼카가 왔다 갔다. 그리고 이곳은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이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처음 뭐 설법을 하신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성지마다 해놓고 위에다 사자상을 세워놨어요. 사자를 왜 세워놨어?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그래요. 이게 사자가 울어버리면 많은 뭐 백수가 모든 동물들이 조용해져 버려요. 사자가 울부짖으면 무서워서 전부 그냥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자후를 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동서남북 사방에 부처님이 사자후 하는 모습을 이제 필라 이런 이 돌기둥에다 이렇게 세워놨단 말씀이죠. 그게 이제 인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도 역사의 기준이 돼요. 그 이전에 인도에는 문자로 기록된 문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이건 몇 년대, 어느 때 이야기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은 항상 아쇼카 왕이 기준이 돼요. 아쇼카 왕은 역사에도 남고 자기가 기둥에다 글도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부처님이 언제 사람인가, 뭐 이런 것도 다 인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은 아쇼카 왕을 빼놓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위대한 왕이 이제 아쇼카 왕이고, 그 아쇼카 왕의 그 석주 위에 있는 이 사자, 이걸 이제 그 나라 인도의 상징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했고, 그래서 전륜성왕과 관계되는 여러 경들이 이제 불경 속에 등장하는 것은 아쇼카 왕 후대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 자. 근데 그때 가보질 않아서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 정도로 아쇼카 왕과 우리 불교의 전륜성왕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륜성왕을 의미하고 시하나다라는 것이 사자가, 시하가 사자예요. 시하가 사자. 그래서 이제 시하가 사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자를 상징으로 하는 이제 그 나라가 저기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있죠? 이게 스리랑카에서도 사자가 시아예요. 싱아, 싱아. 그래서 이제 이 싱알리라고 그러죠. 이제 저 거기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고 싱알리족이라고 그래요. 그날이 쓰는 말을 보고 싱알리어라 그래요. 이게 시하라는 말이 이제 이 사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나다가 이제 울음소리, 이제 사자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재밌죠. 아까 이 아쇼카 왕이 전륜성왕인데, 전륜성왕으로 이제 칭해지는 분인데, 그분이 또 필라 위에다가 그 석주 위에다가 이
사자상을 세우고 했다는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결부되는 이런 경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 경의 내용은 보면 아쇼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로 이제 진행되죠. 그래서 이 절륜성왕은 불교에서 이 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경이 불교의 정치 사회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을 잘 연구하면 우리가 지금 불교를 가지고 불교 사회학, 뭐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해본다면 이 경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 정치는 불교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뭐 정치한 이야기 나는 것 같죠? 여기 보면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친 경이에요. 이 경이.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통일신라가 되면 신라 시대가 되면 신라가 처음에는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흥왕 때인가? 불교를 받아들이죠. 그죠? 진흥왕 때? 아니야, 진흥왕은 아니야. 법흥왕이야. 근데 그 이름부터 봐요. 법흥왕이잖아. 법을 일으킨다는 왕이라니까. 그냥 이름만 듣고 법흥왕, 법흥왕 외우지 말고. 왜 갑자기 앞에 보면은 뭐 다른 이름들인데 갑자기 불교를 받아들인 뒤에 왕 이름이 달라져 버려요. 법이 뭐예요,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흥이라는 게 뭐예요?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가르침을 흥성하게 일으키는 왕이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만들어진 절들이 뭐냐면 뭔 윤자가 많이 들어가. 흥윤사, 뭔윤사리 들어가죠. 이게 전부 왕실 사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왕을 뜻해. 절륜성왕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의 왕들이 뒤에 가면 전부 자기가 이제 절륜성왕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륜성왕이니까 또 뭘 해야 되겠어? 사방을 통일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삼국통일의 이런 여러 가지 예, 그 역사까지도 어찌 보면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속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들이 신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중추 핵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나라의 형태들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을 때는 왕 마음대로 왕이 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은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법령이 만들어져요. 법이라는 건 뭐냐면 왕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왕도 그 법에 따라야 돼. 그래서 이제 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통치하게 된단 말씀이죠. 이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 법의 개념이 어디서 출발해요? 바로 불교의 율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제 고대 정치사도 이렇게 불교와 연관시켜서 보면 우리 역사를 사실은 이 불교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보여.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별로 알지도 못하고 신학문 배워가지고 서양에서 배운 역사적 관점 또는 그런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역사에다 들이대니까 전혀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의 진실들을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우리 역사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불교를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한국사 연구해가지고 볼 때 그 불교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 정신문화를 제대로 읽어내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불교 한 사람들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어린 학생들 전부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성경만 보던 사람들이 어디 대학 가서 전공해가지고 역사하니 뭐든지 하고 있으니까 철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본 정신, 우리 어떤 그 혼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경은 이제 불교 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심오한 이제 뭐 교리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경을 읽기 전에 해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 경의 큰 틀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경을 읽어보면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짝가와띠는 수레바퀴를 돌리는 자라는 뜻으로서 전륜성왕을 의미하고 시안하다는 사자의 울음소리 즉 사자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의 이름을 번역하면 전륜성왕 사자후 경이다. 전륜성왕은 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불교에서 이상으로 삼는 왕이다. 이 경은 전륜성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은 불교의 정치 사상을 보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잘못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한 사회는 결국 투쟁과 살육이 만연하는 도병겁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 경의 내용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예견이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도병겁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시무시한 무기체제 속에 살고 있죠. 누가 한 번만 마음 잘못 먹고 단추 하나만 잘못 누르면 이 지구가 다 박살이 날 그러한 무기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어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뭐 이거 엄청난 무기들이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죠.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 인간성이 나빠서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느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사회가 잘못되면 그 속에서 인간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가 사회를 만들지만은 사회가 우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인간과 사회는 상호 작용을 해요. 사람이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또 사람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예요. 서로서로 의존해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에서 보면 이제 도병겁이라고 하는 도병겁은 칼도자의 그 군사병자지요. 이게 모두가 다 이제 칼 들고 다니는 이 군인들처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칼 들고 다니는 군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는 나위에는 전부 적이에요. 그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집에서도 형제간도 서로 무시 뭐 재산을 놓게 되면 서로 적이 금방 되더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큰 재산을 남겼다 그 재산 놓고 이제 버리는 걸 보면 이건 전쟁이야. 그렇잖아요. 뭐 도처에 일어나고 있잖아 우리 주변에 지금.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누가 하냐 하면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해요. 이 사람은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지요. 뭐 18세기 19세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게 이미 서양에 이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게 토마스 홉스 시대에 이미 서구 사회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역사가 그래요. 근데 18세기, 19세기에는 서양만 그랬는데 이제 이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또 온 세상이 지금 도병겁이 번져버린 거예요. 마치 코로나 번지듯이. 사상도 사실은 사상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번져요. 더 무섭게 번지고.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망해버리고 마느냐. 아마 이제 여기에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는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예, 이 세상은 폭 망해버려, 그냥. 여기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럼 이제 딴 나라로 가야 돼. 딴 나라로 갈라 하니까 내 힘으로는 못 가겠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구세주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 손목 잡고 이제 어디로 가요? 천당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지상에서 천당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지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수 없는 땅이죠. 포기해야 돼.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기독교에서 내세를 강조하는 이러한 교단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전부 뭐래요? 떠나자고요. 지구를 떠나자고 이야기해. 지구를 떠나서 좋은 데로 가자고. 지구에 떠나려면 뭐돈 같은 거 필요하겠어? 필요 없겠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당에 다 있으니까 놓고 가라. 그러니까 지난번 휴거 때 보니까 막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교회에다 던져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놈을 또 주워 담은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이제 이게 얼마나 기만적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희망을 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어볼 이 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세계를 희망하면서 그 미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전해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설법은 핵심이 뭐냐?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지처로 삼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불교 핵심입니다. 불교 공부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남 따라다니면서는 공부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 경에서도 416쪽에 보면 비구들이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지처로 삼지 마시오.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지처로 삼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지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본래가 자기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걸 사념처 수행 또는 불교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옛날에 여법한 법왕으로서 칠보를 구족하고 사방을 정복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다라냄이라는 절륜 송황이 있었다. 그에게는 금륜보, 백상보, 감마보, 신주보, 옥녀보, 거사보, 주병보 등의 칠보가 있었다오. 이 칠보가 이제 이 본래 전륜성황이 나타나면 그 칠보가 같이 나타난대요. 전륜성황이 출현하면 칠보가 출현을 해. 근데 이제 이 금륜보가 뭐냐면 금으로 된큰 수레바퀴예요. 이걸 굴리니까 전륜성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뭐 금륜사라는 절도 있지요. 금륜 이제 금으로 된 수레바퀴. 백상은 이제 큰 코끼리를 의미해요. 코끼리. 옛날 인도의 군사가 인도의 그 이제 군인 말하자면 그 뭡니까? 그 군사 체계가 이제 사병이라고 그러죠. 사병. 상병. 그다음에 이제
마병, 차병, 그 다음에 이제 보병, 이런 게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보면은 이제 병과가 있죠. 군대 가면 병과 있잖아요. 뭐 보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장기 알죠? 장기. 장기 그게 본래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에서. 왜냐하면은 그 전쟁터에 코끼리 끌고 간 동네가 인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이 있잖아, 상이. 상은 그러니까 멀리 뛰어다니잖아, 막. 제일 상이 보면은 상은 멀리 가잖아. 근데 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차잖아. 차는 아무데나 갈기고 다니잖아. 막 가고 싶은 대로 멀리도 가고 작게도 가고 막 하잖아. 아까 차가 뭐였냐면은 그 마차. 그 전차란 말이에요. 이 이제 장기 이야기가 있어요. 장기 이야기가. 인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왕이 엄청 전쟁을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전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큰 땅을 차지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서 이기는 재미예요. 이기는 재미. 내가 그 군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싸워서 이기는데 승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승부사.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재상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어. 전쟁을 하면 아무리 많이 이겨도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많은 물자가 소모되고 결국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왕은 뭐 싸워서 이기기를 좋아하고 밤낮 전쟁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고. 그래서 고안에 낸게 장기알이에요. 장기 이제 놀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왕한테 가르쳐 줬어요. 자, 우리 오늘은 뭐 전쟁터에 나가기도 어려운 날이고 비도 오고 하니 앉아서 전쟁놀이 한번 할까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장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적군은 저기 있고 여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자 시작을 해봅시다. 라고 이제 하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재미를 붙인 이 왕은 이제 장기 두느라고 다른 생각이 없어서 나 눈만 뜨면 이제 불러다가 장기 두자 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장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수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기다 지다 해가지고 약 올렸다가 져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겨주고 막 그러니까는 정신없이 이제 장기를 들고 몇 년이 흘렀어.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라에서는 막 임금님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임금님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고 이 재상이 자기가 정치는 하면서 왕은 데리고 놀면서 장기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상병.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그때 포라는 것도 뭐냐면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넘겨 쏘는 걸 포라고 해요. 지금처럼 막 대포를 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 체계가 인도의 무기 체계인데 그게 중국으로 와서 현대와 같은 장기로 발전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아무튼 그 이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왕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재상이. 그래서 이제 재상한테 아, 내가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 싶다. 나한테 욕하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욕을 하라 그러니까 또 장기판을 들고 왔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처음에는 쌀을 한 옻을 넣으시오. 장기판에다가. 그 다음에는 두 옻을 넣고, 그 다음에는 네 옻을 넣고, 그 다음엔 여덟 옻을 넣고. 그래서 이 장기판을 다 채울 쌀을 나한테 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한 옻, 두옻 해봤자 장기판에 그눈몇개안 되잖아요. 농담하냐고 내가 지금 그큰 상을 주고 싶은데 이따위 장난을 치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채우기 시작을 했어. 근데 나라에 있는 모든 쌀을 갖다 놔도 절반도 안 차.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인 거예요. 하나가 둘 되면 둘이 넷 되고 얼른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복리에 속는 거야 사람들이. 이자. 이자 처음에 보면 복리는 싼거 같아. 뒤에 가면 이제 막 곱으로 막 넘어가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수학을, 그래서 수학이 사실은 히랍보다 훨씬 먼저 인도에서 히랍이, 수학이 발전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문화의 뿌리가 히랍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 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인도 문화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서구 문명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게 서구 중심적으로 역사가 해석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잘 철학이나 이런 모든 분야를 잘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문명들의 이런 그 이 뿌리가 인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금륜보. 이건 이제 말하자면 차예요. 차. 장기 아래 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백상보. 백상보는 이제 상. 감마보는 마. 신주보는 이제 이거는 신주보는 무엇에 전쟁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신주보, 억류보, 거사보 이것은 이제 예, 군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물을 의미하겠죠. 옥녀보는 이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영웅 호걸들은 여자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전륜성왕이 나오면 또 전륜성왕에 걸맞는 그런 또 이쁜 여자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거사보. 거사보는 이제 신하들이겠죠. 주병보는 뭐겠어요? 이제는 병사들. 이런 칠보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웅적으로 적군을 정복하는 1,000명이 넘는 용감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바다에 이르는 대지를 몽둥이나 칼을 사용하지 않고 법으로 정복하여 다스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기존의 왕들이 이제 금륜, 이제 본래는 전륜성왕이 이 금륜, 이걸 이제 굴리고 가면 저절로 그냥 군사들이 다 전쟁을 안 해도 군사들이 다 굴복을 해버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왕들이 와가지고 받들어 모시게 돼 있어. 예, 이러한 입장인데 여기서 이제 다스리는 게 뭐냐면 법을 법을 부처님 가르침이죠. 법으로 정복하여 다스렸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륜성왕도 죽게 된다. 죽을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륜보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금륜보가 사라지면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이제 자기는 또 출가해 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도를 닦는다. 이런 이제 이미지. 그래서 실제로 신라 때도 뭐 어떤 왕은 아마 그런 왕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청나라 왕 중에 보면 청나라에 보면은 누가 출가를 하죠. 출가 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청나라도 이제 불교 왕실은 불교를 굉장히 깊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나이가 늙게 되면 출가 수행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미덕으로 생각했죠. 근데 어찌 보면 막 죽을 때까지 왕권을 놓고 막 자식하고도 왕을 놓고 다투고 이제 이런 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나라를 잘 다스린 다음에는 결국은 자기 마음을 닦기 위해서 출가 수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전륜성왕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정치 권력의 그 모습인 것인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전륜성왕의 도리입니다. 전륜성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륜성왕이 하는 정치이냐? 법을 공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공경하고 받들고 숭배하고 법의 기치를 세우고 법의 깃발을 날리고 법의 이력을 드러내어 나라 안의 백성, 군대, 크샤트리아, 신하, 바라문, 거사, 지방의 작은 마을 사람들과 사문, 바라문, 금수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여법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안주하게 한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하는 게 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의 목적이, 왕은 무엇 때문에 왕이 되느냐? 내가 권력을 가지고 모든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 국토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잘 살 수 있도록 정치하는 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그러면 누구 중심이에요, 나라가? 왕 중심이에요, 백성 중심이에요? 백성 중심이죠. 그리고 너희 왕국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너희 왕국에서 가난한 사람, 이게 여기 때 법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이제 율법일 수도 있죠. 법률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내용을 보면 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라. 부처님 법대로 산다면은 부처님 법대로 사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 법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팔정도로 사는 거예요. 정견, 정사, 정업하고.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법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육바라밀을 하고 사는 거예요, 육바라밀. 그러니까 이제 여법하다는 말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재물 나누어 주는 것이 여법한 일이죠. 왕국에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자만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관용과 자제에 헌신하면서 자신을 길들이고 자신을 알고 자신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존자여 선은 무엇이고 불선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면 나에게 오랜 세월 무익한 괴로움이 있고 무엇을 행하면 나에게 오랜 세월 유익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라고 묻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하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선과 불선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분명하게 나라가 왕으로서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막 못된 일을 이제 그러면 왕부터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왕은 못된 짓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무엇이 윤리적인 바른 삶인지를 이제 훌륭한 수행자들에게 가서 묻고 그 다음에는 불선은 제거하고 선은 잘 기억하여 실천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절준송왕의 도리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하고 이게 지금 사정단, 사정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밖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안으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 사념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정근 또는 사정단이라는 것이 이제 뒤따르지요. 사정단이 뭐죠? 이미 지은 악행이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걸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내가 못하고 있는 선이 있다면 해내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선이 있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또 아직 못하고 있는 못된 짓은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가지로 한다고 해서 사정근 사정단 그래요.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못된 짓을 하면 그걸 못하게 막고 잘된 짓을 하고 있으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그걸 가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나를 다스리면 세상도 다스리는 법이 나온다니까. 나 다스리듯이 세상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안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저는 안 하면서 밖으로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정치인을 뽑으려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어요? 이런 수행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뽑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막 누가 돈만 잘 벌게 해준다고 막 뽑고 막 경제 대통령 뽑다고 우리 여러 번 속았잖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해야 될 일, 선이 뭐고 불선이 뭔지는 모르고 눈앞에 이익만 갖다 준다고 막 쫓아다닌다니까.
돈잘 벌게 해준다면 좋다는 생각으로만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절준성황의 도리를 실천하면그때천폭의술에바퀴태와바퀴통을가진천상의금륜보가나타난다그래서이제하늘에큰이제술의바퀴가하나나타나는데그게이제나타나면이제절륜성황이된표시라는겁니다그래서이제그술에를굴리고다니면온세상이이제평정해온세상을평정할수가있어요그래서이제동서남북으로이금륜을돌고다니면서나라를통일하고그래서이제그때이제이전륜성왕이사람들한테 그나라왕들에게가르침이뭐이냐산것을죽이지말라주지않은것을취하지말라사음을행하지말라거짓으로말하지말라술을마시지말라적당하게먹어라이적당하게먹는다는게이부처님께서뭐적당히먹으라는이야기를다하셨나싶지요부처님께서는이제마찌마니까야에보면그런이야기가나옵니다비구들이여나는야식을하지않는다그러니까건강하다그러니그대들도야식을하지마라근데요즘가만히보니까정말그야식이백병의원인이래요저녁에뭐먹으면비만생기고몸에병생긴답니다근데부처님은일찍이건강을굉장히중요시하셨어요근데앞에보면은산것죽이지마라주지않은것취하지마라사음행하지마라거짓말하지말라이게있죠이게이제기본적으로우리나라에들어오게되면우리나라에삼국시대에이제불교가들어오죠법령이제정돼가지고이제세상에이거행하지못하게할일해야될일과해서는안될일들을구분해주지않아요법이라는게그거예요지금우리가국회에서법을만들때도그기준을가지고만들어야돼요근데우리는이게전부이해관계에딸려가지고누가로비하면거리가버리고막이런식으로가니까법이엉망진창이되는거지그래서이제산것죽이지말라주지않은것취하지말라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국법에기본이제골격을갖추고삼국이후에우리나라정치어떤구조속에서작동한것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근데아무튼이런내용들이이제이경에쭉그렇게이제전개가되는것이죠근데이렇게잘이제전해내려오는데왕이이제죽으면또다음대왕자를왕으로세우고자기는들어가서수행을하고이런전통으로해서칠대까지갔어요칠대까지전륜성왕의대가이어져가근데여기서중요한것은뭐이냐면전륜성왕이죽으면아이제물러날때가되면그금륜보도물러난다는거예요그때이제이런말이나옵니다그여기420쪽에한번볼까요아들이이제어느날금륜보가사라지니까아버지한테찾아가가지고걱정되죠그동안금륜이있었는데나라가저것때문에잘유지된다고생각했는데사라져버렸으니까근데찾아가서이야기하니까아들아너는천상의금륜보가사라진것에근심하거나상심하지말라아들아그천상의금륜보는내초상의유산이아니다아들아아들아너는어서절륜성황의도리를실천하도록하여라내가절륜성황의도리를실천하면서보름날포살일에머리를감고포살을위하여큰누각에올라가면천폭의바퀴태와바퀴통을지닌모든형태를구비한천상의금륜보가나타날것이다네자업자득이라는말이있죠이부모가물려준것이너의진정한재산이아니다네재산은네가갖고모아라이런이야기를하는거예요우리는지금
누구 공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 뭐 부잣집에 태어나든 어떤 훌륭한 집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잣집을 만든 건 부잣집을 만든 조상의 공덕이지 내 공덕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기대서 살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재산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돈을 펑펑 쓰고 뭐 돈도 안 벌면서 마음대로 쓰고 다니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제가 요즘 이제 서울에서 강남에 법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아침에 출근을 아침 저녁 이제 출퇴근을 거리 하는데 한강 건너서 강남에 이제 들어서면 별 희한한 차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막 이게 막 수십억 차 같아. 뭐 이름도 보도 못한 뭐 차들이 생긴 것도 개상하게 생겼어. 어디 경주장에서 보던 막 이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뭐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새파란 애들이 타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돈 벌 나이도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또 곱게나 다니면 몰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갈짓자로 다니면서 막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막 다녀요. 나는 그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녀들한테 저걸 사주고 있을까? 저런 걸. 또 저런 걸 끌고 다니면서 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녁에 주부들끼리 경주하다 막 뭐 난리를 치고 다니기도 하고 막 소리를 내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과연 그 애들이 저런 삶을 살아가지고 어떤 정말 얼마나 그들이 행복해질까 이 생각해 보면 나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같이 온 여기 이제 우리 법근법우가 있습니다만 이 법근법우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다니거든요. 근데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제 같이 사는 분이 그러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누가 이렇게 덕담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뭐 공부에 환히 맺혔나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했더니 공부가 재밌대요. 재밌어 산대요. 그게 행복이에요. 지금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막 돈 쓰고 다니는 게 재미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미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공부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또 이런 또 일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와서 또 부산까지 내려와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아마 본인은 여기 와서 이것도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 그래. 내가 의미 있는 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대로 다 환희로운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걸 못 느끼니까 밖에서 뭘 찾는 거야. 그냥 자동차 좋은 걸 타고 타는 근데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탄 사람을 보면 이제 막 불만일 거야. 얼른 이거 팔아버리고 저거 사야 되는데 하고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행복은 자기 재산으로 자기가 자기 행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남의 조상의 유산을 가지고 네 유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7대쯤 오고 나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 왕이 하나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게 세상이 변화가 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